반갑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니까 아름다운 매화가 추운 겨울을 이기고 모습과 향기를 피워보내고 이제 산수유도 노란 얼굴을 드러내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법당으로 오는 길에 여러분들께서 영산해상곡을 들으셨죠. 이 영산해상곡은 연축산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하늘과 땅과 모든 초목, 화초들이, 꽃들이, 새들이 함께 노래한 그 광경을 우리 조상들께서 영산해상곡으로 엮어서 악보도 없이 그냥 구전으로 전해온 우리의 민요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민요요, 음악 중에서도 가장 격조 높은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연의 소리가 아주 아름답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깊은 곳, 본래 가지고 있던 자성의 자리, 물들지 않는 깨끗한 그 밝은 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곡이 바로 영산해상곡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 오면서 생각나는 것이 한 50년 전인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동국대학교 다닐 때 학생의 치료법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을 같이 저 청룡사, 안성 청룡사에 수련대회를 갔었는데 잠깐 쉬는 동안에 마루에, 잿마루에 앉아서 어떤 사람이 풀피리를 부는데 그 풀피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내가 방 안에 있다가 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면서 누군가 여기 와서 풀피리를 이렇게 처량하게 부는가 하고 보았더니 그 아래 마을에 사는 농부가 저 농사일을 짓고 낮에 오다가 부처님 앞에 참배를 하고 풀잎을 따가지고 그 풀잎을 가지고 부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했더니 그분이 스님 이게 바로 영산해상곡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납작한 풀이 있죠? 길쭉하게 납작한 풀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곡을 아까 우리가 들은 그 영산해상곡을 연주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참된 마음, 진실된 부처님의 마음이구나. 그 사람이 언젠가 그 농부로서 그것을 익혀듣고 그것을 풀피리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했다는 것은요. 정말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보여지면서 그게 우리나라의 민족, 민속의 역사적인 문화유산이다 생각할 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네 그 당시에 저항이 로 살아나는 것 같아서 오면서 내가 우리 스님한테 저게 영산해상곡이구나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도 부처님 같이 노래를 하고 또 어젯밤 꿈에 부처님을 배웠다고 그랬죠? 그 어젯밤 꿈에 만나게 된 그 부처님은
이 눈으로 본 부처님도 아니요, 귀로 듣는 부처님도 아니요, 마음에 새겨져 있던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헛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꿈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보고, 언젠가 듣고, 심식, 마음의 인식 창고인 아레야식에 저장되어 있던 그 정보들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생각과 행위에 따라서 현행되어서 나오는 종자식의 현행입니다. 시야 안에 있는 종자는 잎도 꽃도 안 보이지만은 현행이 되어서 피어날 때 잎과 꽃이 전부 각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량을 있는 그대로 표출해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도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잠재해 있던 것이 언젠가 상황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 톡 튀어나오면서 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 꿈에 부처님을 보고 그렇게 기뻤고, 그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 내 마음을 움직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전생에 과거 1불, 2불, 3, 4불 금강경에 계십니다. 천만 불소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익혔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그 꿈에도 그대로 현현되면서 연출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그 꿈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합장하시고 나무스가모니 불하면 따라해 주세요. 나무스가모니 불.
꽃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꽃잎이 바람이 없어도 꽃잎이 떨어져요. 하조 상경유라, 조명 상경유라, 새가, 산새가 지적이고 노래하니 산이 더욱 그윽하고 깊은 것 같다. 천공백운여라, 하늘과 흰 구름이 함께 허하게 밝아오는데 수하 맹을 유더라, 시내 흐르는 물이 달을 안고 같이 흘러가더라. 멋있잖아요. 그 생각에 그리운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산시인 정말 멋있는 분이요. 산사에 가만히 앉아서 그 그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꽃과 같은 마음, 새의 노래와 같은 마음, 하늘에 흘러나가는 구름과 같은 마음, 물이 흐르는데 발이 춤추면서 흘러가는 그 마음의 그림자를 그대로 표현하는 이 시정은 정말 서산시님의 티없이 맑고 밝고 아름다운 바로 부처님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도인들은 시름을 보면서 모든 시름을 다 읽고 걱정도 근심도 다 벗어놓고 본래의 밝은 마음으로 꽃을 보고 본래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새소리를 듣고 본래의 즐거운 마음으로 저 하늘에 떠가는 흰 구름을 보면서 내려다보는 그 시냇물에 떠가는 밝은 달의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은 참으로 한가롭고 참으로 자비스럽고 모든 것을 다 끝쳐버린 정말 해탈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경계가 되어야만 마음이 즐겁고 아름답고 누구와 만나도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부처님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타니빠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과 행위와 생각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거슬르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칭찬해도 우쭐대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남에게 대접을 받아도 조금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경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말과 아름다운 말, 행동과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 남을 칭찬하는, 베풀어주는 그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조급한 사람이고, 항상 불안한 사람입니다. 초조한 사람입니다. 베풀어 줌으로써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살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이라죠? 결국, 우리는 보시로부터 취액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흑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처럼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멀리 울려 퍼진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고 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구를 하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새기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본래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 찾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게 느껴지고 저 밝은 날을 보면 밝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본래 밝기 때문입니다. 본래 밝은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 남을 괴롭히고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편가르고 싸우고 그래서 불안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욕심을 벗어놓으면 다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일체 모든 상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상 나라는 자만심도 인상 남이라는 상대편이라는 비난의 마음,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도 중생상 우리 모두가 다 더불어 하면서 함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떤 물질의 소유의 마음과 수자상 영원히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문은 시기롱이요 열을 붉은 꽃은 넣고 백년 세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세력도 다 시간이 지나면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화살을 하늘을 보고 쏘았지만은 힘차게 올라가던 화살도 어느 정도 가면은 도로 돌아서 세력이 가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진 타락입니다. 복이 다하면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문이 아무리 돈이 많고 은혜에 돈을 많이 넣어놓고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쓸 때 자기 돈이지 쓰지 못하는 돈은 자기 돈 하나도 아닙니다. 쓸 수 있을 때 많이 쓰고 부지런히 놀아주어야만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부처님에게 불전 놓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허공에 저금통에다 하나 두고 그 저금통에 넣는 겁니다. 우리가 다비고시하는 것. 다비고시가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가지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법문을 들려주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날까지 이 머릿속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들을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금강경도 있고 또 선방에 가서 참선도 하고 또 음에서 가면서 관세음보살도 찾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장소밀이 되면 될수록 모든 상이 떨어지게 되고 상이 떨어지는 만큼 내 마음은 번뇌와 망상이 줄어들게 되어서 시커먼 하늘을 가린 구름이 얇아지면 얇아지는 것만큼 우리는 밝은 태양을 가까이 할 수 있듯이 우리 마음에 드는 탐진치 상독의 구름덩어리와 연불과
참선과 기도를 통해서 열거지면 열거질수록 우리의 마음 그 울음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지난 겨울에 유난히 추웠지요. 보건사에도 아까 주의식 말씀 들으니까 수도가 얼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리산 남산사 함양에 있는 함양 백전면에 있는 지리산 남산사 고경선원이라는 선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도 많이 오고 어떻게 추운지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도 있고 눈이 뿌려지는 날도 있고 고요한 밤에 가랑잎이 마당에 대굴대굴 굴려가는 소리도 들릴 때가 있고 그 메마른 나뭇가지에 삭풍이 몰아치는 그 소리가 아주 매섭게 잠을 깨우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강경을 항상 열심히 읽는 까닭에 금강반야 바람이는 내시 아모니 시불제 사이고 기수 고등원 해가지고 하루 20번씩 금강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금강경을 하고 참선을 하고 하니까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전에 보다도 내가 힘이 좀 더 나은 것 같죠? 네. 우리가 참선하고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은 그런 부처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주지스님이 종무신임을 시켜서 그래도 대중공항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주 고맙다고 내가 오늘 와서 인사드렸습니다. 그 주지스님이요 전에 그 삼척에 사마사 주지를 하셨는데 그때도 대중고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 해제하고 사마사에 와서 법문을 해달라 그래서 해제하고 첫 번째 법문을 사마사에 가서 하기로 하고 갔더니 동해 문화회관에다가 사람들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에서 법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문화회관 동해시에 삼촌 문화회관 그게 법상에 딱 앉아가지고 원면쇼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아주 편안해지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저도 금강경을 읽으면서 모든 생각을 비워버려야 되겠다 하고 하는 대로 자꾸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면서 파고들면서 말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관시음보살 뭔가 바람일경하고 어쨌든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하고 해야 됩니다. 밟는듯이 한번 밟은 듯이 개념 남아있습니까? 물도 입이 마를 때마다 이렇게 축여줘야 돼. 입이 마르는데 물 안 먹고 있어봐야 침만 소리지. 물 먹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훨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를 편안하게 해주시잖아. 그렇죠? 제가 이제 시를 하나 읽을게요. 해제하기 전전날 죽비 녹는 날 아침에 이제 해제를 앞두고 쓴 시입니다. 그 전날 밤에 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봄비 내리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쌓였던 눈이 다 녹아져
금년에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움츠리고 있던 매화가 피지를 못해서 제가 매화꽃을 보지 못하고 해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까지도 담은 해제 전전날에 죽비 노는 날 시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승을 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잘하고 그 저 선방이 고경선언입니다. 예꽃자 그 우경자. 그것은 해인사 성철방장 동정신님께서 옛거울을 찾아라 하는 의미에서 그 선방 이름을 고경선언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성철스님의 장가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선방입니다. 그래서 옛거울 어디 있나 하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둠을 깨고 주룩주룩 내리는 봄비 닫힌 창문 안으로 처량하게 들려오는 빗소리 둥그러오는 정월 대보름달 정갈하게 다듬어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환한 미소로 다가오려다 밤비 마중물 되어 아침 햇살 받으며 겨울 내내 꼭 감은 매화의 눈 부시시 비비고 깨어나려나 봄을 맞이하는 남산사 옛거울 찾아가는 승객 눈 내리던 차가운 새벽은 엊그제 어느새 봄을 맞이하는 빗소리 들으며 벌써 입성의 손을 떠나려는 죽비 빗소리 장단 맞춰 울리고 있네 칠흑 같은 밤에도 살을 내는 추위에도 떨지 않고 매하지 않고 맑고 투명한 옛거울 사무치게 그리운 그대여 어디에 꼭꼭 숨어 있는가 백운에 덮인 지리산 아침 햇살에 여여한 청산일세 시냇물 소리 얼음을 깨고 버들강아지 트롯을 손질하네 지리산 남산사 고경선언에서 동안거 해제를 맞으며 이제 떠날 글망을 챙겨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옛거울을 올려다 보네. 옛거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옛거울은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심은 옛거울이요, 옛 고향입니다. 원래 미생전의 하도는 우리가 때묻지 않은 원래의 청정한 자성의 마음을 밝히라는 것이 부모 미생전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나는 현재 생각하는 이것이 나인가? 아니죠. 우리는 현재 생각하는 나는 절대 본래의 내가 아닙니다. 이 때묻은 나를 깨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씌워버려야만 갇혀진 본래의 마음이 활짝 피어
당시에 온갖 고난을 겪고 온갖 인혹행을 하셨습니다. 금강경에도 그랬죠? 합절 신체. 살을 내고 꾀를 따기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번뇌망상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은요, 얼른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강성 그 세제를 넣어가지고 세탁기에다가 쉘이 돌리도 잘 안 깨지는 것이 이 탐진치 삼국의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 50년 잠성을 해도 버릇을 못 빌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 신님, 30년, 40년 잠성을 했는데, 은상철벽 같은 무시금례의 업업당을 깨뜨리려고 하는, 파칠동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기백으로 정진을 해왔는데 금생업도 못 버리십니까? 금생업. 우리 금생업도 못 버린 애가 많죠? 맞습니다. 금생에 와서 어려서부터 살면서 드리어진 물든 그 버릇을 못 고치거든요. 남이 싫어하는 버릇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고치지나요? 그게 집착입니다. 탐착심입니다. 건강경에서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고 탐착을 하지 말아야 그랬어요. 탐착.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랬어. 도둑질하지 말고 돈 벌어라. 제대로 돈 벌어서 많이 놀아주고 보시를 해서 우주산 보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무량무변한 복덕과 지혜를 갖추게 된다.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부처님께서요. 복이 참 많은 분입니다. 부처님 같이 살려면요 복이 많아야 됩니다.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 내가 과거로부터 많은 복을 지어왔다. 내가 복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만 모시면은요 세계 어디 가서라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머리를 떠갖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나니 미국에 가도 밥 주고 인도에 가도 밥 주고 중국에 가도 밥 주고 일본에 가도 밥 주고 곳곳에 가니까 다 밥도 주고 잠도 재주고 다요. 그런데 어디서 출발을 했는데 도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 중이 되면은 삼천석거리 복이 있어야 중이 된다. 그때는 참 노선님 말씀이 참 웃기는 말씀입니다. 지님 뭐가 삼천석입니까? 바늘꽃을 딴 거 한 조각이 없는데요. 그때. 뭐가 삼천석이냐? 물이 천석이요. 산이 천석이요. 집이 천석이요. 그래 삼천석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가는 곳마다 마실 물이 있고 가는 곳마다 기댈 산이 있고 가는 곳마다 쉬어갈 집이 있어. 아 그러면은 삼천석거리지. 뭐가 부러울 게 있느냐? 그 스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도 내가 그대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말씀이에요. 스님만 잘하면요 머리 깎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출근도 잘해주고 연구를 잘해야지. 연구를 잘해야 부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요. 또 출근을 신도님들 출근을 잘잘잘잘잘잘잘잘잘 나무아미 타불라 무아미 타불라 무아미 타불 옆을 잘하고 관심 보살 관심 보살하고 또 지장 기도할 때는 늑자배기로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오른쪽으로 보고 지장 보살 왼쪽으로 보고 지장 보살 잘하면 돼요. 그게 전부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노래. 우리 합창단 보살님들 음성이 좋죠? 저 전부 노래가 전부 부처님 연구를 하고 업장선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 노래를 자꾸 내니. 그러면은요, 하는 것만큼 업장선배가 됩니다. 그래. 그래, 나는 금강경을 노래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금강반야 바랍니까? 그래, 내 하고 그러거든. 반야신님도 그렇잖아요? 요새 반야신님도 곡조를 붙여가지고 중국에도 곡조 붙여 나오고 한국에도 곡조 붙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세상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시고이요 정신악이라 이것은 아미타불 소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염시 물들 염자 오염은 괴로움의 뜻이요. 정시 낙이다. 청정해지는 것은 즐거움의 뜻이다. 자성이 무렴 상정하여 시 무곡 상랑하로다. 자성, 우리의 본래 자성, 근본 본래 마음은, 본래 마음은 무렴이에요. 물들지 않아가지고, 오염되지 않아서. 항상 청정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청정한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이었고 무고 고통이었고 상락이라 항상 즐거운 전투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아미타불 하면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 간세음보살이 대세지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업장소면 하시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이 봄을 맞으면서 꽃을 보면서 바람이 없어도 꽃잎은 떨어진다. 우리 마음은 항상 본래 꽃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행복과 환희가 넘치는 그러한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함께 발언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